오늘은 찬바람이 불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셔서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대부분 지역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부는 가운데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건조해서 화재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유입된 찬 공기의 영향으로 현재 아침 기온 중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졌고요.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는 영하 10도 내외까지 떨어지며 한파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한낮 기온은 0에서 9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어서 체감상 춥게 느껴지겠으니까요. 따뜻한 옷차림과 보온에 신경 써주세요. 한편 강원 북부 동해안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그 밖에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날씨는 웨더뉴스 웹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웨더뉴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